문재인과 이상직이 딱 거래를 하는데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준 것은 표면적으로는 2억 2,300만 원이죠. 그런데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준 게 너무 많습니다. 과연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런 여러 가지 특혜들을 몰아줬단 말인가. 플러스 알파가 뭐 있지 않은가.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방북전세기 특혜 정조준. 자,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그냥 얼핏 처음에 저도 이 통일부 장관, 문재인 통일부 장관 조명균 압색? 그러면은 그거 수사 다시 하나? 뭐냐 하면은 이 서해 공무원, 피살된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또는 북한 어민들 강제 송환 이 수사를 다시 하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뭐 유해섭이 도보달에서 건네줬다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재인의 뇌물죄 수사를 하는 쪽에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 9명의 검사가 전부 투입돼서 문재인 뇌물죄를 파는 이 여기서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잘 전 개요는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사위 서모 씨, 서창호죠. 서모 씨의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전주지검 형사 3부입니다. 한영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에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서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방북 전세기.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우리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대형 항공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아닌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것에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을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4월에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당 평양공연을 위해서 두 차례 특별 전세기를 띄웠는데 당시 전세기 선정을 통일부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통일부가 전세기를 선정할 무렵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동시 진행됐을 것으로 보고 둘 사이 대가성 여부를 따지고 있다. 자, 이 시점이 이 2018년 4월에 두 차례 특별 전세기를 떼었는데 2018년 3월에 이상직 이 이스타항공 회장인 이상직이 중진공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 이사장직에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임종석 주재로 인사위원회가 열리죠. 그래서 갑자기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개월 후 문다혜씨 부부가 태국 이스타항공 제세 취업을 해서 출국을 하죠. 그러면은 그때 문다혜를 위해서 이상직에게 편의를 막 봐주는 딱 그 시점에 이상직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에 이 북한으로 예술단 180명을 실어나르는 그 계약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딱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정을 해서 뭐 비용 때문이라면은 뭐 소형 항공사도 많이 있죠. 저가 항공사. 그런데 이스타항공을 딱 지목을 해서 이 계약을 합니다. 통일부가. 자, 그런데 이 제가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건 이겁니다. 아, 그리고 이걸 먼저 하나 말씀드리죠. 이게 얼마나 이 특혜를 줬냐 하면은 당시 이 이스타항공은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하느라고 보험을 들지 못한 채로 수송을 했습니다. 자, 보험, 현행 항공사업법에는 항공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부랴부랴 뭐 하고, 또 그때 대북 제재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보험을 가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가 나서서 뭘 하냐 하면은, 보험을 이제 의무조약이니까는, 여기 타는 180명에 대해서 보험을, 항공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은 비행기 운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이 통일부가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변칙을 씁니다. 남북협력기금법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 만약에 사고가 날 때는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그 하면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이 보증서를 보험에 가름을 해서 비행기를 띄워서 거기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맞춤형 특혜를 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검찰이 지금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수사를 해서 이게 또 하나의 이 이상직에 대한 대가 아니냐. 이상직 전체 이제 뇌물 사건을 조사를 하는데 이 그때 이 180명 성계 근거 예술단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 같이 갔죠. 그 안에 조용필, 가왕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이런 거물급 연예인들이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없이 갔다 왔다는 거죠. 보험도 없이. 그때 갔던 승객들은 보험에 가입 안 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장과 이 승무원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타 항공 쪽에 이것을 주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이런 조치까지 다 취한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상직이 딱 거래를 하는데,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준 것은,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준 것은 표면적으로는 2억 2,300만 원이죠. 뭐냐면은, 서창호 씨 부부를 태국의 이스타 제트 항공에 취업을 시켜서 거기서 2년 동안 월급 준 게 2억 2,30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직이 문재인 쪽에 준 거죠. 그것이 이제 뇌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준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는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런데 그 전에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요구를 했다고 그 보도가 나왔죠. 이상직이 장관 자리를 요구를 했는데 아 그게 나중에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이 검증을 해보니까는 그 전에 이상직이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어서 그게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면 안 돼 하니까는 인사청문회가 없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거죠. 아, 그런데 그게 그치지 않고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그 싱가포르 그때 국토부에서 싱가포르 또 중국 상하이 이 항급 노선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타 항공이 나중에 이제 이 회사를 정리할 때는 그때 국토부가 문재인의 그 국토부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과연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장관까지 이제 요구를 할 정도가 됐을까? 그리고 환급 노선을 줬을까? 자, 이제 그런 것 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어제 이것이 또, 논란이 됐는데, 국회,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구자건 국민의힘 의원이, 공문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서울지방국세청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공문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스타 항공의 노조에서 우리 경영주 이상직 우리 경영진이 탈세를 한 것 같아요. 탈세를 했어요 하고 관련 자료들을 서울 국세청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좀 조사를 해주세요.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국세청에서 제출하는데 문재인 국세청에서 아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해 하면서 묵살을 해버리죠. 묵살을 해버리는데 똑같은 그 이제 첨부한 자료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 때 국세청이 조사를 해서 이 탈세한 금액을 부과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국세청이 봐줬다는 의혹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의혹이 어제 또 그 하나 불거졌고, 국세청까지 이제, 간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통일부까지 이렇게 나서서 의식당공을 챙겨줬다. 자, 그러면 과연 2억 2,300만 원을 받았다고 이상재에게 그런 여러 가지 특혜들을 몰아줬단 말인가. 플러스 알파가 뭐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다혜 부부를 태국에 보내는데 도대체 정부 부처 어디 어디가 동원이 됐는지 제가 그냥 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완전히 이게 국정농단이고 권력 사유화입니다. 문재인. 만약에 문재인 임기 중에 이런 것을 그것도 임기 중에도 얼핏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죠. 그걸 제대로 이 당시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당시 야당이든 국민의힘에서 이걸 들춰냈으면 이게 바로 탄핵감입니다. 이 자체가 탄핵감입니다. 2018년 초에 일어났으니까 2017년 5월 달에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정권 초기죠. 초기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여러 가지 문재인 때 있었던 일들이 다 있지만 다 놔두고 문다해를 태국으로 이주시키는데 특히 취업해서 이주시키는데 어느 부서들이 동원이 됐는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먼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인사위원회 그때 열어서 이상직 중진군 이사장이 앉혔죠. 조국 민정수석 이 사람들 다 소환됐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상직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했는데 그때 실무자들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리고 민정수석실 안에 그 친인척 담당관이 있죠. 신우석 지금 조국당의 사무국총장으로 가 있는 그 신우석은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라고 직책을 줬는데 오히려 수발을 들었죠. 문다해 태국 가서 살 집 가서 다 알아봐주고 또 심지어 반려견을 태국까지 보내고 이 문다해 들어와서 또 그 현지에 있을 땐가 들어왔을 땐가 어쨌든 집을 하나 샀는데 그거 등기 같은 거 다 대신해주고 수발을 든 거기까지 다 동원이 됐죠. 인사수석실 조현옥 인사수석 당시 인사수석도 소환됐습니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 형식적으로 이제 추천을 하는 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은 그때 인사수석실이 추천 기능이 있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짜고 그리고 그 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까지 해서 예, 딱딱 맞춰가지고 동원이 돼서 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부속실 김정숙을 보좌 하던 이부속실 유송화 비서관 문다에게 검정거래 돈 보낸 정황이 있죠. 총무비서관실 양인에서 돈 거래가 있는데 이게 총무비서관실이 특활비를 다루기 때문에 특활비 아니냐 이 의혹이 계속 나옵니다. 옷 사고 구두 사고 할 때 특활비도 있지만 돈을 거래를 한 거 있습니다. 문다혜씨와. 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이 특활비 유용 의혹이 나온 지가 언젠데. 자, 그렇게 쭉 동원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동원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호처. 태국에 파견된 경호원. 경호관과 또 동거래. 완전히 청와대 조직을 사유한 거죠. 자, 청와대뿐이 아닙니다. 벗어나서 어디냐. 중진공 이상직이 이사장 간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 중진공의 태국 현지 직원이 또 집 알아봐주고 학교 알아봐주고 동원됐죠. 이 중진공 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게 중진공이 산하기관인데 그거 다 이제 묵연을 했죠. 그런 일들 그리고 이상직 가는 것까지. 자, 국세청 노조의 탈세 제보 묵살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 중앙부처 세 군데가 또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 최소한 확인된 게 국토부 황금노선 싱가포르 상하이 황금노선 이스타 항공에 갖다 줬죠. 이스타 항공 회사 정리할 때 도움을 줬다. 중기부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 중진공 예, 이사장으로 들어가는데 무견을 했다. 그래서 중기부 장관 차관도 그때 다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통일부까지. 이게 바로 국정농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다혜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비자금, 문재인 비자금의 집합처가 아닌가. 자,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제주도 별장 있습니다. 제주도 별장. 이 3억 8천만 원에 문재인 퇴임 이후에 3억 8천만 원에 샀다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송기인 신부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3억 8천, 이것은 공시지가로 팔았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격표를 보고 가격표를 보내줘서 공시지가 가격표를 보내줘서 문다혜 쪽에 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공시지가로 팔아넘긴 겁니다. 헐값을 팔아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시가는 공시지가의 한 두 배 이상이 되니까는 최소 7억 뭐 이 이상인데 그걸 3억 8천에 샀죠. 샀는데 이게 문다혜 씨가 그때 이것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집 거래가 굉장히 복잡한데 거의 살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것도 또 문재인을 봐서 송기인 신부가 이렇게 넘긴 거지 문다혜를 봐서 넘기진 않았겠죠. 결국은 그거 문재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문재인이 쓴 책 운명 그 출판사에서 2억 5천 받은 거 2억 5천 뭐 5천만 원은 빌린 거고 1억 원은 자기가 디자인한 거고 1억 원은 문재인에게 줄 인쇄를 대신 가져갔다. 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는 그런 돈 2억 5천. 그리고 보자기에 싼 돈 5천만 원 뭉치. 지금 현재 확인되는 게 정황상 한 두 번이 지금 나옵니다. 2020년 재임 시절 그리고 2022년 퇴임 직후. 이게 과연 무슨 돈이냐. 현금 뭉치를 왜 가지고 있느냐. 5천만 원짜리를.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자 그런 돈이 문다혜에게로 갔다. 그리고 태국에 가 있을 때 문다혜에게 송금한 사람들이 있다. 그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문다혜에게로 문재인의 비자금이 쏠리는 것 아닌가. 몰려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다혜를 태국에 보내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는 거기에 이상직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정부의 모든 온갖 부처를 다 동원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 이거는 말하자면 경제 공동체 지금 검찰이 보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뭐 자금 비자금 같은 것도 그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 저수지를 그 만들어 놓는. 그런 공동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과도하게 이상직에게 이 특혜를 준 것, 그리고 태국으로 이주하는데 그 많은 부서들을 동원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하나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시사저널이 단문과 서류를 통해서 취재를 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문다혜 씨가 제주도 주택 그러니까 별장이죠. 제주도 별장 논란이 있는데 또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저널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제주도 나와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을 해왔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행법상 저희 현행법 위반 의혹이 있죠.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위법 기업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2년 6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6월이면은 퇴임하기 전이죠. 그런데 그 전에 4개월 전 2021년 2월에 매각한 영등포구 양평동 그때 다가구 주택도 있는데 이것과는 또 별개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인데 지난해 2023년 9월에 준공이 됐다. 그러니까 9월에 이제 그거 다 만들어져서 2023년 9월에 만들어져서 입주를 했는데 문다혜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문다혜는 그때 부암동에 또 산다고 부암동 집은 또 뭐 어떻게 된 건지 부암동에 산다고 거기 이제 압수수색이 된 적이 있죠. 서울의 이 부암동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업소로 제공을 해왔다. 이 오피스텔을 1박 투숙료는 10만 원 내지 15만 원 우리나라에서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표방하더라도 법적으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숙박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법 어기는 걸 그냥 예사로 합니다. 저번에 그 음주운전 사고 나서 뭐 과태료를 뭐 11번 부과가 됐죠. 그때 이제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확인된 것이 교통법규 위반해서 11번 부과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차례 돈을 내지 않아가지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가지고 압류당하고 했는데 이 제주도 별장도 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숙박업을 했다. 오피스텔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전체 숙박업소 222개소와 도시 민박업소 35개소 중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허가라는 거죠. 처음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했다. 실사 후 미신고 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은 업장 폐쇄 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또 이 돈이 또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뭐냐 하면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까는 계약한 분양가는 6억 7,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수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분양에 따른 잔금을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액이 이 채권 최고액 같은 것을 감안을 했을 때 2억 7천 내지 3억 원대 중반 정도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6억 7,620만 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대출액을 빼면은 3억 내지 4억 원. 이건 또 문다혜 씨가 개인적으로 마련을 했다. 이것도 어디서 돈이 난 거죠? 뭐 분양가보다 또 시세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어디서 돈이 났느냐. 3억 원 내지 4억 원 가량은. 퇴임하고 났습니다. 이건 또. 근데 그전에 수입이 없어서 뭐 생활비를 대주고 했다. 그리고 뭐 집을 사고 팔고 했지만은 이 부암동에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제주도 별장 있고 이게 또 오피스텔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의문투성이죠. 제주도 한림읍에 있는 주택도 송기인 신부로부터 이 구입을 했는데 매수 금액은 근저당 없이 3억 8천만 원 한꺼번에 준 거죠. 여기서도 또 투숙료 1박당 18만 내지 20만 원을 받고 있다.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사 전에 종합을 해보니까 서울 오피스텔과 제주주택을 통해서 1박당 28만 원 내지 35만 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금을 빼고 6억 8천만 내지 7억 8천만 원 상당의 돈을 투자했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돈의 출처가 관건이다. 서창호 씨 채용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가 문재인 일가의 자금원에 대한 수사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느냐. 그중 일부가 태국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또 검찰은 보고 있다. 모든 것이 지금 어문투성입니다. 어문투성인데 이 상황에서 전혀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래서 이것이 이
2억은 지금 증폭이 되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조금 그 복잡하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전주 그 지금 형사 3부에서 문다혜 씨 소환을 하기 위해서 문다혜 소환 직전인 그 친인척 관리인 신우석 씨에 대한 마지막 그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근데 신우석 씨는 또 무피권을 행사를 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문다혜 씨 소환을 위한 전 단계다. 그런 분석이 많았고 그때 추석 연휴 이전에 추석 연휴 이전에 그런 말이 났죠.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소환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소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먼저 소환을 해야 됩니다. 경찰이 지금 음주운전 사고를 먼저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한 주가 지나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여전히 이 소환을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서 검찰 조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